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검찰개혁 촉구를 위한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40년 전 유신 독재에 심장을 쏘았던 부마 항쟁, 그 부마 항쟁의 거점 도시였던 부산에서 이러한 시국선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남, 대구, 광주, 전남, 충남, 충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그리고 해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무려 7,732명이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사퇴를 위한 교수 연구자 모임이라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모임에서 3천여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 시국선언자들이 자신들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거짓 시국선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저희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검증 과정을 통해서 현재 6,182명, 그리고 각 대학별로 최종 검증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최종 검증이 이루어지면 서울에서 전국 교수, 연구자들이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는 검찰개혁 촉구 선언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불을 들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외나 윤동주 시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등불 대신 촛불을 들고 나오셨죠? 여러분들은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한 명 한 명으로 단독자로서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건전한 사회, 민주주의 사회는 한 명 한 명 깨달은 다중들이 나왔을 때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사회가 될 텐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돈 받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동원돼서 오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설거지하다가, 병원에서 아파 누워있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상점에서 물건 나르다가 여기에 바쁜 시간에 오셨지요? 여러분들 시대는 가방끈 길다고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만 나선 갑신정변 같은 모든 것들은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혁명은 빈부에 관계없이, 배운 자 안 배운 자 상관없이 함께 모았을 때, 모두 등불을 들었을 때 그 사회는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글만 쓰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혜택이고 유학 갔다 온 것도 혜택이고,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매주 나오는데 우리가 겨우 부산에서, 목포에서, 강릉에서, 춘천에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이 서울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하다못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와 러시아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등불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시인은 50년 전에 이 시를 남기고 갔습니다. 지금 껍데기는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껍데기를 치우지 못합니다. 곰팡이가 곰팡이를 치우지 못하고 쓰레기가 쓰레기를 치우지 못합니다. 왜? 검찰은 쓰레기 같은 일본을 편드는 특정 정당을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곰팡이를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가족, 형제, 친척이 있는 세월호 문제를 왜 조사 안 해? 검찰이 개혁이 되어야지 이 사회에는 3대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우리는 같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고치기도 하고 이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재벌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 가까운 곳에 강남역 높은 곳에 노동자 한 분이 매달려 계세요. 그리고 코레일 노동자들 1500명이 억울하게 같은 일을 해도 50% 월급밖에 못 받고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 있지만 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학생들이 친구가 아니라 서로 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빈부의 차이, 재벌들만 옹호하는 이 사회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등불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 큰 구호로 검찰개혁을 외쳐주시겠습니다. 세 번 하고 마지막에 우리는 지킨다, 그러면 민주주의, 그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씩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지킨다. 프랑스 혁명 100년 걸렸다. 우리는 끝까지 지킨다. 지킨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국선언 교수님들께 뜨거운 박수로 열렬히 응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교수님들의 이 시국선언이 생방송을 보는 전 세계의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